키움 모닝노트 오늘 서상현 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다우는 3만 못 지키고 끝났어요. 그죠? 네. 나스닥은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 이날 보니까 뭐 여행주도 움직이고 또 준비디오 같은 것도 같이 움직이고 섞여 있더라고요. 분위기 쫙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럴까요? 네. 일단은 저희 홈페이지에 네. 일간증시 전망에 데일리를 올리거든요. 네. 이 데일리를 보시면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끝입니다. 이거 그냥 읽고 말을 하세요? 부드러운 목소리 읽어주세요. 아, 그렇습니까? 일단은 미국 증시를 보면 이렇게 장 초반에 밀렸다가 반등을 주긴 했지만 제한적인 모습.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계속적으로 상승을 유지를 했어요. 네. 그 요인은 몇 가지가 좀 있었는데 일단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어제 쏟아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일 쉬잖아요. 그렇죠. 아. 그다음에 내일 모레 또 반절만 또 운영을 하고 그래가지고 오늘도 연휴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죠. 걔네들은 거래량도 죽고 막 그랬어요. 그냥 관망세가 좀 짙은 가운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보면 빠졌다가 낙폭을 축소하면서 그냥 마감하는 정도로 그쳤고요. 뭐 중간에 이 걔네 시각으로 2시에 오후 2시에 이제 FOMC 네. 의사 공개가 발표되고 나서 쑥 밀렸다가 그냥 신경 안 쓰고 다시 반등을 주는. 자, 근데 이게 경제 지표가 어제 어마어마하게 발표가 됐는데 하나하나 좀 보면요. 네. 그러게요. 일단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어요. 제가 왜 경제 지표를 얘기를 하냐면 네. 그 현물 이게 현재 이제 경제하고 주식시장과의 괴리가 얼마나 큰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일단 미국의 신규 실업성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계속적으로 증가세로 돌아섰어요. 이제 78만 명 근처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이게 물론 이제 그건 있습니다. 2주 연속, 2주 이상의 이제 장기 신청자 수 같은 경우는 30만 명이 줄어가지고 29만 9천 명이 줄어서 600만 명대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100만 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고용이 뭐 지금 실업률 자체가 6.9%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이제 고용이 어마어마하게 개선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 같은 경우도 FOMC 의사록 공개, 의사록 안에서도 보면 고용 시장의 회복이 개선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라고 그랬죠. 주목할 게 이거예요. 미국 개인 소득. 소득이 전월 대비 0.7%나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 주머니가 얇아졌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지표를 가지고.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국민들 중에 60%가 식료품을 살 돈이 없다. 네네. 뭐 저축 금액이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상태에서 0.7% 감소를 했고. 개인 지출은 예상치가 0.4%였었는데 0.5% 전월 대비 증가를 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주목할 거는 내구재 소비가 0.6% 이렇게 증가를 했지만 비내구재 소비. 그러니까 내구재 소비라는 거는 가전제품, 자동차 뭐 이렇게 좀 비싼 것들이죠. 네. 이런 것들은 좀 증가를 했지만 그 외의 것들은 감소를 했어요. 지난 4월 달 이후에 처음으로 0.3% 감소를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소비 지출이 둔화되기 시작했다는 것들을 방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용도 나쁘고 소비도 나쁘고 별로 안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신규 주택 판매를 보면 지난달에 100만 건이 넘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뭐 99만 9천 건을 기록했지만 예상치를 좀 상회하긴 했어요. 주택 시장의 활황세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은 엇박자가 좀 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빈부격차가 그만큼 커진 거예요. 그렇겠죠. 양극화. 네. 그리고 또 모기지 금리가 되게 낮잖아요. 모기지 금리가 낮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을 주택 기준주택 판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면 여전히 좋아지는. 대신에 이제 중간 가격이 우리나라 그 부동산 가격이 지금 요즘에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네. 미국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크게 이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이제 돈, 큰 돈들,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 그러니까 돈이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했었던 중산층 이하의 그 국민들이 아닌
그 소비 소득 수준이 별로 그렇게 감소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이제 지금 대부분 다 복구를 했거든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중산층 이하 같은 경우도 미국 애들 보면 영화 같은 거 보면 가게 이제 침탈해가지고 가지고 가는 거 보면 TV 들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제 TV라든지 이런 가전제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휴가를 안 갔잖아요. 휴가를 안 갔기 때문에 휴가 비용, 그 다음에 추가 실업급여, 이 돈들이 상당히 많아요. 몇백만 원씩 됐으니까. 이제 그 돈들을 가지고 자동차라든지 이런 가전제품 등을 중심으로 한 내구재를 좀 많이 샀어요. 물론 이제 공장이 멈춰 있으니까 유통재고는 많이 감소를 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쪽으로 수출이 더 많아졌던 거죠. 이제 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네. 미국의 경기가 개선되고는 있다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소비 자체가 크게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개선되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더 주목할 게 몇 가지가 좀 있는데, 네. 일단은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소비 지출이 이제 일단 소매 판매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소비 지출의 61%를 차지하는 서비스 소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그 중에서 20%를 차지하는 오프라인 매장이라든지 음식, 호텔 뭐 이런 것들 있죠. 그것들은 아예 그냥 지금 망가져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관련된 소비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 돈이 좀 목돈이 들어다 보니까 네. 그 일부 내구재, 그 다음에 뭐 의료, 연료 뭐 이런 것들 있죠. 필수 소비재들.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그래서 우리 보면 미국 종목들 보면 월마트 있죠. 네. 월마트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크게 안 빠졌어요. 그때 왜 그러냐면 월마트의 제품 품목이 되게 넓기 때문에 그 이쪽에서 줄어들었지만 필수 품목 중에서 매워지고. 그래서 걔네들 화장지를 왜 이렇게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난히 화장지에 집중을 한다고 그게 저 화장지를 마스크 대용으로 쓰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번에 뭐 그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 자체가 경제가 되게 나빠져 있는 상황에서 돈의 힘에 의해서 올라왔어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들, 백신 다 나왔죠. 그 다음에 바이든 됐죠. 그 다음에 뭐 앨런도 재무장관 됐죠. 근데 앨런이 사실은 그 우리 비둘기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앨런은 비둘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중도 성향을 갖고 있어요. 네. 예전에 그 연준 의장을 할 때도. 그 매둘기. 그렇죠. 그 양반이 지난번 4월 6일 날 갑자기 이제 연준 위원도 아닌데 나타나가지고 발언을 했었는데, 연준은 지금 현재 주식 매입을 못해요. 일본은 ETF를 매입을 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의회가 빨리 이 법을 통과시켜라. 그래서 이제 연준이 주식을 매입하게. 그래서 그때 당시 화두가 됐던 게 연준의 주식 매입과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날 다우지수가 7.8% 폭등했어요. 야, 이것만 보면 앨런 의장, 그렇죠. 그래. 최고. 그 다음에 그 의장을 했을 때 금리 인상 별로 안 했었고, 여러 가지 뭐 그런 내용들만 보는데, 90년대 말,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당시에 그때 IT 버블이 좀 본격화되고 있었잖아요. 그 앨런 의장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그 주식시장의 버블과 관련돼가지고 버블을 꺼뜨리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빨리 해야 된다. 계속 주장을 했었던 강경 매파였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린스펀이 계속 토닥토닥 거리면서 좀 누른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좀 뒤로 밀었었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 재임 기간 중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 그렇죠. 그런 식의 견제구 던지고. 그때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제약바이오 버블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 그렇죠. 그때 폭락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조절을 이 버블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코 이제 경제에는 좋을 수는 있겠지만 네. 주식시장에 네, 네. 어마어마하게 좋다라고 물론 이제 엘리베스 워런이나 이런 사람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긴 한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 있잖아요. 그 양반이 재무장관이 됐었으면 했었어요. 왜냐면
금융시장이라든지 우리나라에 특히나 좋은 이제 국제 물류라든지 뭐 이런 쪽이 통상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온건한 스타일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만약에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됐었으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상승이 더 컸을 건데 쉽지가 않았죠.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실물 경제가 너무 나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돈의 힘에 의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저께 그 FMC 의사록에서 네. 보면 논의가 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처럼 장기물로의 전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된 건 맞는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안 했어요. 논의만 했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지켜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12월에 지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근데 이제 그게 또 혹시나 물 건너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기대감은 이미 시장에 많이 반영이 돼 있죠. 국채시장, 국채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많은 부분들이 반영이 돼 있긴 한데 그 흐름, 그러니까 호재성 자료가 나온 것들이 대부분 다 반영이 돼 있죠. 그 상태에서 그럼 이제 뭘로 이제 올라가야 될까? 이제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죠. 이제 우리 시장에서 그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외국 투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으면 다 악재다. 연준도 나와가지고 지금 파월 의장이 주가 떨어지면 나 사줄게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악재로 다 받아들일까 그러지 않을까. 왜냐면 그 사이에 너무 이제 단맛을 많이 봤어요. 기대치가 너무 단맛을 많이 봤는데 이제는 몸에 좋은 쓴약을 먹어라 라고 하면은 입에 들어가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이든 정책에 대해서 네. 사람들이 너무 과도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초를 칠게요. 일단은 그 2008년도 때 금융위기 때 오바마가 당선이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많은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들을 다 뒤로 밀었어요.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중요한 건 경기 회복이다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부양책을 썼거든요. 그때 당시 상하원을 민주당이 장악을 했어요. 근데 지금하고 많이 달라요. 그때 당시 민주당은 그 하원에서 거의 한 260대 170인가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하원에서 승리를 했었거든요. 네. 상원도 57대 43인가 그리고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었고. 자, 이 말은 의회의 힘이 그 민주당의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대규모 부양 정책을 그때 썼었다라면 지금은 하원이 좁혀져 있어요. 5표. 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공화당이 또 상원을 장악을 한 상태. 이 상태에서 오바마 때처럼 대규모 부양 정책이 시장은 지금 이미 많은 부분들에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점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가끔씩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기 그 시장은 지금 좋은 것만 보려고 한다. 사실 그 사이 이제 우리 돌이켜 보면은 10월 중순 이후에 계속했던 시나리오 중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저기 그 의회에서 저기 그 DDD가 안 되고 빨간색 파란색이 엇갈리는 거라면 이게 최악이다 이런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선거를 불복하게 되면 그런 것이 길어지면 최악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두 가지 상황이 다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걸 이제 시장이 애써 무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때 그랬죠. 뭐 처음에는 트럼프가 되면 상승할 거야라고 하면서 막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막 올라갔고 있다가 이번에는 이제 바이든이 되면 올라갈 거야 하다가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왜냐면 대규모 부양 정책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의회가 엇갈리니까 이번엔 법인세 인상을 안 할 거야라고 하면서 올라가고 그러니까 좋은 것만 저처럼 그게 왜 그러냐면 수급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볼게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면 44분이네요. 네. 일단은 외국인들이 지난 3월에서 5월 정도 그 코로나 이슈가 본격화됐을 때 이머징에서 한 700억 달러가 빠져나왔어요. 근데 그중에 11월 달에 이머징 쪽으로 100억 달러 정도가 돌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주되게 어디가 들어갔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인도 주식시장, 그다음에 멕시코 채권 이런 쪽으로.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가 왔으니까 이제 장벽도 없고 뭐 그러니까 좋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쏠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보면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그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패시브 자금이어서 장기 자금을 움직이는 거라면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들이지만 문제는 액티브 자금이라는 거죠. 액티브 자금이 한 반절 정도, 한 4조 정도가 들어온 건데 얘네들이 반도체하고 2차전지를 끌어올렸어요. 그러면 지수가 그래서 폭등을 했던 거였거든요.
자,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를 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도 3천억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천억 정도 순매수로 딱 떨어지니까 갑자기 지수가 훅 빠지잖아요. 외국인의 행보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외국인의 수급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보면 경제지표 위축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외국인이 쉽게 들을 가능성은 높지는 않지만 일단은 달러 약세가 좀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국제유가 자체도 상승을 했고 계속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세는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진행되는지는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에 따라서 시장이 변화한다. 네. 그리고 주요 이슈가 있는 종목별로 변화를 보일 거다라는 게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그렇죠. 그 사이 이제 삼성전자를 많이 사주면서 그 시장이 견인돼 왔는데 삼성전자를 더 이상 사지 않는다면 지수가 움직일 여지는 많아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자, 오늘 키움 모닝 노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상현 팀장님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